갑자기 왜 사직서까지 내시고. 쪽팔리게 어떻게 넘칩니까?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. 법원 안에서 싸우는 것도 좋았을 텐데요. 박 변호사님, 출포판이란 말 아세요? 출포판? 그게 뭡니까? 출세를 포기한 판사. 법원에 있는 이 고위직들이 출포판들을 제일 무서워해요. 얘네는 말을 안 듣거든요. 근데 대부분의 판사들은 말을 엄청 잘 들어요. 왜냐면 출세를 해야 되니까. 그래서 내부에서는 절대로 못 바꿔요. 그 변호사님이 한번 바꿔보세요. 내가 응원할 테니까. 뭐 저야 뭐 이럴 게 없으니까 온몸으로 들이받아 보겠습니다. 아, 그리고 그 재판거래,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당해보면 확 느낌이 와요. 아니, 가지고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? 그런 거 없죠. 박 변호사님, 출세 포기하고 끝까지 싸울 자신 있으세요?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후진합니까? 전 그냥 오로지 D, 응? 전진밖에 없습니다. 연락처 줘봐요. 내가 선물 하나 줄게. 선물을 사용 못하는데? 보내세요. 아유, 선물도 주시고 뭘까요? 이거 뭐야? 아, 설마 이 사람들 아, 전부 판사입니까? 맞아요. 여기 이 사람 누군지 알죠? 아, 예, 알죠. 야, 판사들 이렇게 놀고 참, 무슨 교주야? 교주? 아주 용비와 창가를 부르고 앉아있네. 부끄러운데 끝까지 싸우시겠다니까 제가 드리는 거예요. 아, 어떻게 이 인간들이 다 판사야? 도사하십시오. 아, 예. 아, 재판사님! 고맙습니다.